아들 논란 장제원, 윤캠프 종합상황실장 사퇴, 자식 잘못 키운 죄반성, 김명성 기자, 입력 2021년 9월 28일 8시 43분,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, 국회사진기자단, 최근 아들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.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는다 고 밝혔다. 장 의원은 단 1분 도버티기 힘들었다.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 며 심경을 드러냈다. 그는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께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며 부족한 제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준 윤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. 대개종군하며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. 이어 눈물로 나를 지새는 아내,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, 가정은 숙대밭이 되었다.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거취마저 결정할 수 없는 저의 직책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 면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고 했다. 그러면서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. 국민과 저를 키워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고 덧붙였다. 장 의원 아들 노엘, 본명 장영준, 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흰색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. 정치권에서는 노엘 논란과 관련해 아버지인 장 의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불거졌다.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 당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했다 며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 회피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 진정한 자숙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.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영진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나흘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.